좋아요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첨점TV입니다. 오늘은 직소날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직소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철과 나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정확한 작업을 위해서는 이제 어떤 날들이 있는지 그거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조금 특수한 날들도 있으니까 뒤에까지 보시면 아마 좋으실 거예요. 기본적으로 이제 요 직소날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, 클린, 스피드, 스페셜 이런 식으로 총 4종류로 보통 나뉘는데요. 이날은 기본적으로 철을 자를 수 있는 기본 베이직 날입니다. 철을 기본적으로 자르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보통 1mm에서 최대 3mm까지 절단이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알미늄을 자를 수 있는 날이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. 이렇게 알미늄을 자를 수가 있고요. 보통 이거는 보통 알미늄 창호 그런 거를 이제 절단하실 때 보통 쓰시는 날이고요. 날 길이가 아까 철보다는 조금 더 널찍널찍합니다. 이날 같은 경우에는 날과 날 사이가 3mm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최소 3mm에서 최대 15mm까지 알미늄을 절단할 수 있는 날이에요. 이제 알미늄 전용 날이죠. 그 다음에는 나무날인데요.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나무날이랑은 생긴 게 조금 틀립니다. 일단 베이직 날이고요. 뭐 빠르게나 깔끔하게 자르시는 게 아닌 베이직 날인데 날에 대한 폭이 기본적인 직소 날보다 조금 좁죠. 이날 같은 경우에는 곡 작업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수 있는 그런 좀 특수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날은 기본 날인데 폭이 좁아서 나무를 곡 작업하시기에 편한 날. 주의하실 점은 날이 기본보다 폭이 좀 좁기 때문에 좀 약해요. 그래서 좀 많이 두꺼운 걸 자르시거나 할때 만약에 날이 움직이다가 밖으로 뛰어나오게 되면 이렇게 걸리적거리게 되면은 날이 휘어질 확률이 꽤 높습니다. 저도 예전에 쓰다가 그런 경우가 한두 번씩 있어서 요거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이날 같은 경우에는 곡 작업을 가능하게 유연하게 할수 있는 날이고요. 그 다음에는 스피드 포 우드. 이날은 빠른 작업을 위해서 나무를 빨리 캘때 쓰시는 날인데요. 날 넓이가 기본적으로 조금 넓습니다. 보통 4에서 5mm 정도 되는데요. 그래서 빠른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나무 날이고요. 그래서 이름이 스피드 포 우드입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나무를 깨끗하게 자를 수 있는 이제 클린 포 우드인데요. 이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알미늄 날이랑 날의 넓이가 거의 똑같습니다. 나무를 깔끔하게 자를 때 쓰시는 거고요. 날은 3mm 폭으로 돼서 나무 절단면을 보시면은 기본 이제 우드 날보다 면이 좀더 깔끔하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름도 이렇게 클린이라고 앞에 붙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같은 이제 스피드 날인데 좀 길이가 깁니다. 왜 그러냐면은 보통 직소 날 같은 경우에는 뭐 90에 90 각재나 그런 기둥목 같은 거를 잘 자르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mm까지 자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90에 90각 기둥목을 자르실 때는 꼭 이날로 자르셔야지 이거보다 짧은 날로 끼시면 목재 사이에 날이 끼어서 날이 휘어서 이제 다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긴 날을 쓰셔야 되고요.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잘리는 날이 아닌 스피드 포 우드, 스피드용 목재 날입니다. 그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거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날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곡 작업을 하는 동시에 깔끔하게 면을 날릴 수 있는 스피드 포 우드 폭이 좁은 날이거든요. 이날 같은 경우에는 곡 작업도 유연하고 그리고 날도 깔끔하게 잘리게 되기 때문에 표면도 예쁘게 나오는 그런 목재용 직소 날입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쓰시는 요 깔끔하게 나무를 자르는 목재 클린 날. 근데 이날은 이제 기본 클린 날보다 목재 이빨이 조금 더 좁습니다. 요거는 지금 2.7mm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. 날의 위치가. 그래서 요거는 클린 포 우드. 그리고 날도 조금 더 이렇게 곡으로 돼 있죠. 그래서 작업이 조금 더 용이하게 잘릴 수가 있는 날입니다. 그 다음에는 제가 소개해 드릴 날이 이날은 스탠레스를 자를 수 있는 날이거든요. 그래서 스페셜 포 이녹스라고 해서 이날은 스테인레스를 자를 수가 있는데 1.5mm부터 최대 3mm까지 스테인레스 절단이 가능한 날이에요. 보통 철날 가지고 스테인을 자르시면은 날만 먹히고 잘 잘리지가 않거든요.
근데 요 앞에는 이제 특수 코팅 처리를 해가지고 스테인레스를 자를 수 있게 나온 스페셜 날입니다.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좀 많이 비싸요. 한 3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날 하나에. 그래서 이날은 특수한 경우에만 찾으시는 그런 날이에요.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날이 클린포 플라스틱 콤포지츠라는 날인데요. 이날은 콘크리트 날이라고 나오는 날이에요. 근데 보통 콘크리트를 자르시게 되면 능력치를 잘 발휘를 못하고요. 이게 이제 카바이드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날 두께도 일반 직소보다 좀 많이 두껍습니다. 거의 컷소 날 두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이제 컷소에 나오는 이제 플렉시블보다 조금 더 두꺼운 날이거든요. 이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싱크대 상판 이제 마블 같은 거를 작업하실 때 거기에 타공을 하실 때 간혹 쓰시는 날이에요. 왜냐하면은 이날도 금액대가 2만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꼭 써야 되는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까 판매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이에요. 그러니까 사용처가 분명히 있는 제품이라서 이 제품은 꾸준히 나가는 제품이에요. 오늘은 이렇게 직소 날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길이가 다르거나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설명해서 조금 재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시면은 이거보다 구체적인 날들이 한두 개씩은 더 있을 거예요.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은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날 선택을 잘 하시면서 목재 작업이든 철제, 알루미늄, 스텐, 콘크리트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조금 더 직소를 활용성 높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. 오늘 영상을 보시고 구매를 하셔가지고 인터넷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이 제품에 대한 상세 내역은 설명란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요.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직소 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.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철물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